아무도 밟지 않은 눈을 밟고 싶었다. 네, 끝내 밟았어요. 아, 한국 펜싱 역사 최초 3회 연속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고 눈길을 지나 꽃길로. 아! 이게 좀 고라니 같은데요, 그거는. 한 번만. 자, 직접 한번 앞만 부탁드릴게요. 아! 대한민국 펜싱 사부리의 맏형이자 전설 김정환 선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펜싱 선수 김정환입니다. 와,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그러니까 컬투쇼에 지금 5년 만에 지금 오셨는데 그때도 너무 감동이었지만 이 지금 보면서 만치기가 이제 우리가 봤었던 사람이고 방송도 같이 했고 약간 친근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 네네네. 방송을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더 막 이거 있잖아요 막 경기를 보는 내내 미칠 것 같은 거야. 제발 막 이를 악물게 되고 막 저도. 야, 근데 지금 그때 컬투쇼 나오셨던 영상이 다시 뜨더라고요. 아, 역주행으로요. 지금 조회수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 댓글은 5년 전의 영상인데 댓글은 2주 전에 막 달린 것들이 막 쭉쭉 올라오고 이제 막 또 찾아보시고 또 그러니까. 알고리즘 뜨고 그러니까 더 많이 보시고. 왜냐면 제가 그때 저 나름대로 이제 사부르라는 종목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올림픽 메달이 없었어요. 없었어, 맞아.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사상 최초 메달을 딴 거였거든요. 아. 그렇지. 큰 이슈를 딱 받으려고 했는데 박상영 선수의 할 수 있다가 네. 그냥 저를 안 매장시켰어요. 안 그래도 그때 박상영 선수랑 같이 나왔었잖아요. 네, 네. 야. 지금은 그래도 그 악이 훨씬 더 지금은. 아, 그렇게 또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국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제가 또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지금 펜싱을 잘할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팔 길이도 있지만 저보다 키가 좀 살짝 작으시거든요. 네. 근데 팔 길이가 나보다 훨씬 길어. 아, 그리고 그때 재봤었거든요. 제가 방송에서 재봤는데 네. 그 격투기 선수 김동현 선수보다 제가 더 길더라고요. 김동현 거의 190이잖아요, 신장이. 네. 그래서 이렇게 이쪽 팔에서부터 이렇게 발을 한번 재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길었어요, 아니면 펜싱하면서 더 길어진 거예요? 유전도 있고 이제 후천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늘어난 것도 있는 거예요. 홍선 씨 한번 재봐요. 저도 재볼 텐데 저는 솔직히 참고로 팔이 그렇게 긴 편이 아니거든요. 뻗어서 긴. 제가 이렇게 볼까요? 네. 이쪽 아, 저랑 마주 보시고. 마주 보시고 둘이 마주 보시고 팔만 되는 거야. 와, 전체 첫 길이부터 해서 저 끝에 가니까 지금 한 50cm 정도가. 나는 했으면 한 칼에 한 배빵 찔렸겠다. 아, 벌집이 됐겠네요 제가.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유리한 면이 있는 거죠. 네. 예, 린치를 딱 뻗었을 때 이렇게. 네. 몸도 엄청 날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네. 지금도 뭐 올림픽 끝나고 뭐 안 먹어요? 아직도 그 몸을 유지하고 계신 것 같아. 올림픽 끝나고 오히려 지금 6kg가 빠졌어요. 예? 힘드셔서? 왜 그러면은 그 올림픽 때는 이게 못 먹어서 그런 거보다 이제 계속 예민해지니까 또 밥도 많이 안 들어가고 또 억지로 먹으면 또 속이 안 좋아요. 네. 그래갖고 그때 신경이 되게 날카로운 상태에서 시합을 뛰고 또 땀도 많이 흘리고 네. 한국 와서 이제 찌우려고 하는데 몸무게 재봤더니 빠졌어. 네, 6kg가 빠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영웅이니까 또 여기저기 찾는데도 되게 바쁘시죠 요즘? 요즘 너무 바쁘시죠. 아, 한국 들어와서 지금 단 하루도 못 쉬고 아이고. 지금 계속 이제 뭐 방송 출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신기하고 매일매일이 너무 즐겁습니다. 아니 뭐 지금 하셨어요 예능 프로그램? 뭐 녹화하신 게 뭐 있어요 지금? 지금 우선은 집사부일체. 아. 아디오스타. 네. 그리고 아는 형님. 아이고 네. 핫한 건 다 나가셨네. 돌싱포맨. 아이고. 노는 브로. 사장님 기는 당나귀기. 지금 다 찍으신 거예요? 네, 벌써 다 찍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게 있나요? 아니요. 아직은 나간 게 사장님 기는 당나귀기는 나갔고요. 그거 하나만 네. 나가고 다른 거 아직 안 나갔구나. 네, 이제 나와요.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될 거예요. 뭐 잡혔어요? 컬투쇼요. 스케줄. 지금 컬투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컬투쇼는 지금 하고 있고 네. 이제 또 도시어부. 도시어부. 네. 도시어부 있고. 그럼 뭐 칼로 잡아요 고기를 물고기를? 아 지금 그 찍어도 되겠다. 바로 푹 찔러. 안 그래도 제가 낚시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이렇게 휴가나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는 오히려 제가 낚시를 한 2박 3일, 3박 4일로 가요. 이번에 도시어부는 2박 3일로 이렇게 또 촬영을 가서 여행 가는 기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신효윤님이 김정환 선수 SNS 보고 왔습니다. 하셨는데 아 지금 밖에 김정환 선수 팬이에요 지금?
아니, 밖에 기자분들이 많이 와 계세요. 기자분들이에요? 예. 네, 그 출근 샷을 되게 독특하게 저도 진짜 찍을... 이런 건 처음이에요. 아. 태어나서. 아, 이렇게 찍는 분도 처음 봤어요, 저는. 기자분들을 배경으로 이렇게 본인의 인증샷을 찍으신 걸 처음 봤어요. 저도요. 저 사실 오면서 인사드렸는데 하트 좀 해주세요 하고 하트를 했는데 아, 이럴 생각을 못 해봤어요. 이 모습을 보니까 제가 기자님들한테 죄송스러워지네요. 아. 왜 그러냐면 이 다음에 우선 지금 제 아내는 이제 믿겠지만 네. 이제 제 2세가 태어나면 네. 아빠 왕년에 좀 그랬다가 근데 안 믿을까 봐 증거를 하나 만들어 놓은 인증샷으로 2세를 위해서 지금 가방을 하나 들고 오셨는데 정말 고성능 카메라를 계속 들고 다니세요. 나보다 더 찍어 인증샷을. 자 지금 그 에코백 같은 걸 하나 들고 오셨는데 네. 그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보여주세요. 들어가고 가방도 좀 들고 위에 아예 들어보세요. 너무 귀여워. 아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아니 이걸 왜 바닥에 두셨어요? 위에 올려보세요. 괜찮아요. 금메달을 갖고 오셨어. 이렇게 들고 다녀요. 잠깐만 이거 잡아드릴게요. 금메달하고 동메달이죠 지금. 아니 마치. 마이크 때문에 앉아서 얘기하셔야 돼요. 네. 쿠션 들듯이 너무 막 들어요. 예. 네. 어머. 만져보셔야 됩니다. 진짜 무거워요, 여러분. 너무 무겁고. 금메달. 영광스러운 메달을. 금메달, 동메달 딴 거는 선수 개인 소장인가요? 네 개인 소장이죠. 아니 누가 뺏어가요. 간혹 예능에서는 참겼다가 뺏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진짜 무겁다. 무겁고 묵직하고 도쿄 2020. 야.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메달에 상처가 좀 많이 나 있는데 다른 선수들 거는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김정환 선수 것만 상처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한국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이제 행사를 진짜 많이 다녔어요. 방송이나. 근데 거기서 이제 작가분들이 먼저 전화 사전 인터뷰를 할 때 준비물 중에 하나가 이번에 획득한 메달이에요. 근데 이제 후배들은 이번에 단체전에서 금메달 하나고 여기 두 개고 저 같은 경우 개인전 동메달도 있어서 두 개잖아요. 두 개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걸고 뭐 사진 찍고 이러다 보면 부딪히고 부딪혀요. 메달끼리 부딪혀서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이렇게 스크래치가 많이 갔는데 사실 후배들이 또 이런 이런 걸 또 부러워합니다. 그러네요. 메달과 메달끼리의 기스 아니야. 야 이거는 이제 그렇지 흠집인데 이게. 하나만 있는 분들은 절대 흠집이 나지 않는데 왜냐면 부딪혀봤자 내 몸 퐁신한 내 몸에 부딪히니까 이게 아무나 나는 상처가 아닌 거구나. 아우 저 좀 저 금메달 한 번만 줘보시면 안 돼요? 예. 아이고야 영광 그러니까 대단해 예. 김정환 선수가 걸었던 그 금메달을 지금 네. 딱 걸고 네. 야. 뿌듯하죠. 제일 높은 시상대 위에 올라갔을 때 어떠셨어요? 와 뭐 올림픽이라는 무대는 매번 나갈 때마다 좀 설레고 떨리고 좀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 중압감이. 나도. 왜 그러면 내 자신을 믿지만 혹시나 이게 이 큰 무대에서 이때까지 잘해온 걸 못하면 어떡하지? 아 그런 거에 대한 이런 기분이 긴장. 막 들어요. 근데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 참 그렇게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아서 그런지 오히려 개인전에서는 제가 이렇게 뭐 메달에 대한 이런 욕심은 버리고. 동생들이랑 단체전을 잘하자 이렇게 갔는데 목표를 좀 소소하게 잡아서 그런지 옛날에 이제 금도끼 은도끼 이런 옛날 얘기처럼 메달을 하나 더 선물 받은 기분이어서 마음가짐이 좋아. 일단 마음 그래도 그 후배들이랑 같이 이제 한 팀을 이뤄서 했다 보니까 제일 위에서 본인이 화이팅을 되게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그 포효 장면은 야 온 국민이 그 소리를 듣고 힘을 냈습니다 진짜로. 그 장면 한번 보자. 볼까 우리 보자. 38살 펜싱 대표팀 맏형 김정환은 공격이 성공할 때마다 시원한 샤우팅으로 상대를 윽박질렀습니다. 와 넘어져 엎드려서도 포효하고. 저게 최고야 저게. 리스트 밖으로 뛰쳐나가면서도 환호성을 지르며 세계 2위 더 슈워츠를 15-9로 격파하고 8강에 올랐습니다. 아, 저때 2위를 꺾었을 때 와 그때 정말 더 짜릿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저 선수가 원래 세계 랭킹 1위였어요. 우리나라의 이제 신예 오상욱 선수가 그렇죠, 오상욱 갑자기 확 올라오면서 세계 랭킹 2위로 이제 밀려났는데 전 세계 랭킹 이제 1위 선수였죠. 대단했어요. 또 이제 심판한테 매너 있게 감사하다고 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는데 예,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네, 이걸 보는 거예요. 메르시 벗고 이번에는 네. 심판이 프랑스 분이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펜싱은 모든 아. 용어가 다 불어예요. 네. 공주국이 프랑스니까. 아, 그래서 태권도랑 마찬가지로 태권도는 뭐 그쵸 뭐 이런 거 네. 하듯이 우리나라 말로 하잖아요. 어, 그죠 그죠. 펜싱은 다 불어거든요. 아, 그래서 고맙다는 말도 할 때 메르시. 메르시. 미안하면 빠동. 빠동. 네. 빠동. 빠동. 미안하다. 빠동. 그리고 뭐 부탁합니다. 실버 플랫. 실버 플랫. 네. 실버 플랫. 뭐 빠동. 네. 어, 그렇구나. 메르시 버그. 아. 야, 이 단체전이 그 독일과의 그 준결승. 어, 야, 진짜 어땠어요? 어, 이 경기가 진짜 조마조마하고 완전 긴장이 끝을 늦출 수 없는 경기였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저 준결승이 결승이라고 생각하고 뛰었어요. 이때가 저희 컬투쇼 생방송 중일 때였어요. 아, 저 때가요? 예, 토요일 오후 2시. 그러면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해드리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어떻게 되고 있다. 아, 정말요? 얘기해주면서 방송을 했었거든요. 와. 근데 참 어려울 건 예상했어요. 왜 그러면 이제 독일하고 저희하고 엄청난 이제 국제대회를 많이 나갔지만 라이벌이에요. 저쪽 선수들은 정말 이제 독일 선수들답게 힘도 좋고 키도 크고 막 밀어붙이는데 저희가 매일 이겼던 그 작전이 아니고 저희를 엄청 모니터링하고 왔더라고요. 와, 엄청 조사를 하고 왔구나. 네, 그래서 저희가 딱 예상했던 그 기술이 아닌 반대의 기술을 써서 저희가 막 3세트, 4세트까지 밀리고 있었어요. 근데 역전했잖아. 네, 그래서 이제 동생들하고 다시 작전을 바꿔서. 오, 그 순간에 바꾼 거야. 네, 역전에 역전에 역전이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그 경기에서 그 저는 왜 그러면 개인전에서 너무 무리를 해갖고 네. 몸이 탈진 상태였거든요. 한번 경기 뛰고 나면 사실 알아눕잖아요. 알아누워요. 이제 빨래방망이로 네. 진짜 매 맞은 것처럼 온 몸이 아파. 맞은 것 같잖아. 근데 이건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힘을 내려고 해도 제 그 혈압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RPM이. 아,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막 동생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서 사실 저 경기 볼 때 마지막 오상욱 선수 뛸 땐 제가 못 보고 그 펜스에서 진짜 엎드려서 펑펑 울고 있었어요. 힘들어서. 속상도 네, 하고. 속상도 하고. 지면은 또 동메달 결정전에서 우리가 동메달을 따라한 법도 없고. 네. 그렇지. 너무 이제 억울하고 막 이럴 것 같아서 그 미래가 예측이 되는 거예요. 아. 야, 근데 또. 믿음직한 동생들이 또 네. 마지막 마무리를 또 잘 줘요. 멋있었어요, 진짜. 네. 저희가 생방송을 하면서도 역전했습니다. 드디어 역전했어요, 여러분. 뭐 이러면서 하느라고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 그 아, 올림픽 중계를 한 것 같은 느낌이었고.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다 같이 기뻐했던 기억. 아, 근데 정말 펜싱 선수분들이 네 분이 이렇게 딱 있으면 저도 그림이더라고, 그림. 근데 얼굴 보고 뽑아요? SNS상에서도 난리 났던 거 아시죠? 아, SNS상에서 이제 동생들이 네. 워낙 또 이 얼굴이 잘생겼어요. 아, 정한 씨도 마찬가지죠. 아유, 잘생기셨어요. 아니, 제가 요 축에 끼는 것도 너무 창피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합 다닐 때 이제 시상식을 하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국제대회 이렇게 언론에 안 나오는 국제대회는 그냥 시상식에서요. 근데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이런 큰 대회는 이제 생방송으로 나가잖아요. 시상식 네. 장면이. 그죠, 그죠, 그죠. 그래서 제가 시상식 하기 전에 어디론가 사라져요. 왜요? 어디냐면 네. 이제 동생들 그 F4의 그 그걸 좀 까먹을까 봐 제가 평을 화장실로 가서 머리를 빗이랑 아, 또 단장. 단정하게. 네. 왜 그러냐면 거기서 또 제가 이제 폭탄 역할을 하면 안 되니까. 아유. 뭐예요? 이미 너무 멋지십니다. 네. 잘생긴 못생긴 거면 아니 뭐. 벌써 시간이 빨리 가. 얘기 좀 하자요. 4부로 넘어가신다. 아니 2부로 넘어가신다. 정신이 없네. 자, 목격담 질문들 많이 올려주세요. 네. 나도 좋아. 걸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꽤 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go. 특별 초대석 대한민국 펜싱의 전설입니다. 이젠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버리셨네요. 김정환 선수와 함께 2부의 문을 열어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신나갖고 손흥민 씨랑 아니 김정환 선수 성격이 너무 좋았고 매달 인증샷을 계속 찍었잖아요 우리가. 네. 아 근데 약간
친화력이 좋으셔갖고 오늘 처음 뵀는데도 맨날 뭐 오랫동안 본 친구들. 그래. 이제 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계속 메달 사진도 찍고 매구도 찍고 달구도 찍고 이렇게 찍었는데 신봉선 씨가 아이고 이거 놔두고 갈까봐 겁나요. 아니, 챙기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죠 우리 정환 씨가? 제가 네. 직접 얘기해 주세요. 네. 다시 하나 따면 되죠 뭐. 너무 멋있어. 야, 너무 멋있어. 이렇게 쿨할 수가. 네. 아니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6518님 정한아 선생님이야 서울에 와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모습 보니 반갑다. 항상 응원한다 하셨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육재 코치님이시라고. 네. 네. 아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저희랑 2012년도 런던 올림픽 때 저희가 네. 금메달을 딸 때 네, 네. 그때 감독님이셨어요. 아. 감독님이 되시고 나서. 이제 일본 국가대표 이제 감독님을 맡으셨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지금 잠깐 한국에 오셨었는데 저희가 이제 제자들이 너무 스케줄이 너무 바빠갖고 식사 시간을 제가 좀 이렇게 빼놨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갖고 그리고 6시 이후에 2인 집회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어제 너무 죄송해갖고 안 그래도 저희 원우영 선수한테 제가 연락해갖고 이제 요 코로나 좀 지나면 한국에 이렇게 정식으로 모셔서 한번 식사 자리를 마련하자 이랬었거든요. 네. 어, 그러니까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선물 하나 뽑아드릴까요? 자 선생님한테 우리 이웃의 선생님한테 네. 자 여기 컬투쇼에서 드리는 선물 한번 쏩니다. 잘 뽑을게요 선생님. 잘 뽑아야 돼요. 네. 보시면 안 돼요. 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시면 안 돼요. 자 안 뽑. 자 뽑습니다. 아 이거 부담되는데. 자 우리 김정환 선수가 네. 선물도 잘 뽑는지 유산균. 유산균 세트. 유산균. 아 선생님 장 건강을 위해서. 예, 장 건강을 위해서 좋지요. 자, 5913님 홍대부고 파이팅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크게 될 줄 알았다. 어, 이거 뭐예요? 반말이네요. 동창 느낌인데요? 아,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홍대부고 올라왔는데 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친구들이 많이 없었어요. 왜냐면 운동부다 보니까 교류할 시간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올림픽 이제 첫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나 아니면 뭐 이렇게 중요한 시합에서 메달을 따서 신문에 제가 이렇게 나게 되면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었던 분이 어머니한테 매일 연락이 오셔갖고 네. 축하한다고. 야, 네, 그래서 뿌듯하셨겠어. 그렇게 돼서 선생님을 통해서 동창들을 만난 거예요. 어머,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네, 그래서 홍대부고 이제 저랑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올림픽 나기 전에 네. 와 노장인데 쉽지 않겠다. 잘하고 와라 이렇게 했는데. 친구들도 지금 단체 톡에서도 너무 응원을 많이 해주고 친한 친구들이 이제 많아졌네 그러면 네 지금 요보다 선물 자 동창 줘야죠, 선물 자 동창한테 선물 하나 5913 누군지 모르지만 자 5913한테 주는 선물은 편의점 상품권 네, 좋았어 편의점 상품권 야 아니 그 원우영 선수 얘기를 아까 하셨었잖아요 예 좀 네. 네, 전에 금메달 결정나고 SBS 해설위원을 하셨어요. 우리 원영 네. 해설이. 근데 옆에 같이 캐스터가 누구셨더라? 정우영. 정우영 해설위원이랑 두 분이 다 우영이시네. 그러고 보니까. 네. 붙잡고 막 우시더라고 보니까. 맞아요. 얼마나 감동이셨는지. 금메달입니다. 지금 이 장면이에요. 우리가 최강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 오늘 지금 복 받쳤어요. 대한민국 금메달입니다. 네, 금메달이에요. 네, 세계 최강이라는 어떤 그런 세계 1위라는 그런 부담감도 크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진짜 큰일 했어요 진짜 우리 선수들 아 정말 찐 눈물이 정말 잘했어요 진짜 저는 금메달 딸 줄 알았어요 진짜 금메달 딸 저 부담감과 저 고생이 다 아시니까 뭐라고 할 말인데 지금 눈에는 눈물이 계속 흘러나오고 우리 원영 선수가 어머 안아주세요 어머 안아주세요 정말 잘했어요 목 놓아 우신다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고 고생했 뭐 이런 것들 다 아니까 부담도 얼마나 많았겠는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제가 26년을 운동을 했는데 네. 이제 우영이 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알던 형이죠 근데 이때까지 우영이 형이 제 앞에서 우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저때 경기를 할 때는 우영이 형이 운지 안 운지 모르잖아요 네. 이제 숙소에 들어왔는데 이제 포털 사이트에 뭐 원우영 선수 눈물 이런 거요. 처음에 저 영상을 보기 전엔 안 믿고, 야 이거 큰 그림 그렸다. 우영이 형 지금 뭔가 큰 그림 그렸다. 계획이 다 있었다, 뭐. 네,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그 영상이 다시 보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 영상을 딱 다시 봤는데 완전 눈물 버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지금도 살짝 눈물 날라 그러죠. 저거 버튼이에요. 네. 제가 지금까지 한 150번 봤거든요. 네, 다 나와. 그래서 근데 왜 그러면 친한 사람이니까 알지. 표정을 그, 보면 알잖아요. 그렇지. 이게 찐이라는 게 딱 아는 거지. 보면 이게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지금 저 영상을 보시고 정말 눈물 버튼이 맞는 게 눈에 눈물이 고이셨어. 그러니까 진짜. 네. 어, 자 원우영 선수가 전화연결. 어, 뭐야? 네. 갑자기 전화 연결을 하셨어요? 예. 눈물 버튼이에요. 인사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서프라이즈예요 지금. 네, 김정 선수는 몰랐어요. 예예예. 저도 얘기 안 했습니다. 아, 저 우리 컬투쇼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SBS 펜싱 해설위원 원영입니다. 야, 원영 선수도 컬투쇼에 네. 나오셨기 예.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요. 어,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주 뭐 국민 울보로 아주 자기매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별명이 많이 생겼네요. 근데 그 김정환 선수도 그거를 보고 예. 150번이나 봤대요. 아, 150번이요? 예, 네. 보면서 그때마다 또 울컥했대요, 계속. 아, 네. 좀 적게 봤네요, 좀. 어, 조금 더 활동을 해서 같이 금메달을 딸 거라는 아쉬움의 눈물이었나요? 아,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냥 너무 고생한 건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눈물 났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저희가 국내 대회에 나갔을 때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올림픽 나기 한 3-4주 전이었는데 그때 국내 대회가 있었거든요.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 내 기분 아냐고. 너무 힘들고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올림픽 나가는데 좀 자신도 없고 사실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길 원했었다. 사실은 아 그런 마음도 있었다. 네. 네.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아, 그렇지. 네. 얼마나 부담이었겠어. 그랬더니 우영 형이 그때 되게 힘을 실어줬었어요. 뭐라고? 여기까지는 네가 진짜 동생들 끌고 잘 마무리해주는 게 너의 몫이다. 네, 그런 대화가 있었기에 저걸 보니까 그러네. 눈물 버튼이 되네요. 그 마무리를 잘 해낸 그 우리 정환 씨한테 어떤 감정이셨어요? 아, 예. 일단은 너무 진짜 자랑스럽고요. 진짜 후배들을 그래도 끝까지 이끌고 책임져줬다는 거에 있어서 정말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두 분이 워낙에 찐이시죠? 친하시죠? 완전 친하죠. 워낙에 한 살 차이시고. 네. 우리 그 김정환 씨가 워낙에 뭐 미담도 많고 금메달도 많이 따고 그래서 전설로 남아 계시지만 혹시 형으로서 우리 예, 국민들한테 폭로해 줄 만한 어떤 폭로해 줄 예, 폭로해 줄 뭐 예, 좋은 얘기도 좋고요. 뭐 예. 인간 김정환. 어, 인간 혼수 김정환 말고 인간 김정환이요. 이건 모자이크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정환이가 조금 약간 이제 남자답게 생겼잖아요. 그죠? 예, 네. 네, 좀 성남자처럼 생겼잖아요. 네. 근데 예, 좀 약간 그 반전이 있는 게 예. 애교가 많아. 아, 애교가 많아? 아, 나 그만 네. 뭔지 알 것 같아. 아, 애교가 많아. 예. 애교가 많아요. 어떤 애교를 주로 약간 조금 술이 조금 들어가면 너무 많아져. 아, 술 끼를 줄여서 막 볼 뽀뽀하고 막 그래요, 형들한테? 이제 뽀뽀보다도 이제 말로 막 애교를 많이 해. 어떻게 하지? 뭐 어떤 식으로? 멘트 기억나는 거. 멘트요? 네. 멘트 어떻게 따라해주는 건데? 아 형, 아 뭐 이렇게 아저 지금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정환 내가요? 네. 아 정환이 잘하는데. 아 이게 우영이 형이 말한 게 뭐냐면 제가 우영이 형한테 이렇게 애교를 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 우영이 형이랑 이제 뭐 술 한잔 할 때 와이프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야. 여보. 아니면 응. 이거잖아요. 근데 저는 애칭이 있어요. 네, 그냥 뚜뚜. 뚜뚜요? 네. 뚜뚜 자체가 약간 뚜뚜야 이렇게요? 왜 뚜뚜는 왜 뚜뚜예요? 이유 없어요. 저희 집 강아지가 코코거든요. 네. 이름이 뚜뚜. 그래서 전화 왔어. 전화 오면 뚜뚜야. 맘마 먹었어? 아 진짜 강아지 대화 듯하네요. 이거 네. 애가 아니고 기분 나빠 되는 거 아니에요? 맘마. 그리고 제 애칭도 있어요. 뭐예요? 전 쩡쿠. 쩡쿠? 네. 재밌게 사시네요. 안 떨어난다. 진짜 칼도 없는데 우리 쿡쿡 찌르는 거 같네요. 예, 네. 아우 정말 애교로 찔리네요. 네. 자 우리 그 마지막으로 국민을 보 우리 원영 네. 위원님. 네. 우리 김정환 선수 및 우리 이번에 네. 고생하시는 펜싱 선수단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일단 너무 감동을 줘서 고맙고요. 이렇게 진짜 정말로 환경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에서
이렇게 또 대단한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걸 또 선물을 주셔서 너무너무 후배들한테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오늘 형, 그 우리 해설위원의 눈물도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한번 울어주세요. 언제 울까요? 콜드쇼, 콜드쇼 행사날.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예, 형, 전화할게요. 아, 우리 그 김성환 선수 아내분이 승무원. 뚜뚜가 승무원이었어요. 구본길 선수 아내분도 승무원. 아, 이거 떴어요. SNS 상에서 네, 네, 그 펜싱 네. 선수분들의 아내분들이 다 승무원이시라고. 우영이 형도 승무. 형수님이 승무원 분이시고. 뭐 단체 미팅을 한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진짜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되게 반전인 건 각계 전투인데 네. 진짜 우연으로 다 승무원을 만난 거예요. 다 승무원을 만난 거예요. 같은 항공사는 아니죠? 저희 봉기랑 준우랑 저는 같은 항공사고요. 네. 저기 우영 형은 이제 A. A 항공사. 아시나요? 네, 아시나요? 항공사. 아시나요? 하고 코레아. 네. 아, 진짜 신기하다 이것도. 네. 그리고 공감대도 많겠어요. 아내분들끼리 만나도. 그럼요. 그래서 이제 뭐 외국 근데 이런 적은 없어요. 외국 비행을 할 때 그 승무원분들끼리 이렇게 봉기 같이 형 이렇게 재수 씨랑 네. 준호 재수 씨 그리고 제 와이프 이렇게 만나는 확률이 정말 힘들대요. 이렇게 비행이 같은 비행을 하게 될 경우가 없구나. 그렇구나. 네. 그런데 한 사람 걸러서는 알더라고요. 아, 다 건너. 그러니까 네. 고충에 대한 걸 다 이해할 거 아니야. 서로가 서로를. 그렇죠. 왜 그러면 이게 펜싱 가... 선수랑도 되게 잘 맞는 게 외국 생활 저희도 이렇게 외국을 너무 많이 다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승무원분들도 외국 출장이 많으니까 서로 공감대가 되게 많아요. 네. 얼마나 기쁘셨을까 우리 재수 씨께서 우리 뚜뚜가. 뚜뚜. 엄청 딱 만나자마자 어때요 뚜뚜가? 공항에 나왔어요. 나왔어. 뚜뚜가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덩크를 보러? 네. 만만을 먹었대요? 코코 안 데리고 나왔어? 코코는 안 데리고 나왔어요. 코로나여갖고 코코는 집 지키고 그래서 공항에 왔을 때 제가 이제 아까 붙였던 메달 네. 두 개 목에 걸어줬죠. 예. 어땠어요 그때?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올림픽 나가기 전에 제 이제 와이프가 그냥 왕년에 그냥 운동 좀 했던 오빠로 알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저랑 연애를 할 때 저는 이렇게 뭐라 경기에 나가서 실전으로 뛰는 걸 못 봤어요. 제가 은퇴한 상황이었거든요. 아하. 은퇴했을 때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에이 막 텔레비에 오상욱 선수 나오고 구봉기 선수 나오고 김준호 선수도 막 나오니까 저 은퇴했을 때 막 잘한다고 나왔어요 그때. 그랬더니 오빠도 저 정도 해 이러는 거야. 에이 옛날에 했지 내 리즈 시절 때 이랬더니 안 믿더라고요. 근데 그때 조금 이거 증명해야겠는데. 그래서 다시 하신 거예요? 그거 50%? 또 때마침 동기리가 이번 도쿄올림픽까지는 형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고맙고. 그 50대 50이 합쳐져서. 야 뚜뚜의 역할이 엄청 컸네요. 뚜뚜가 반응했어. 뚜뚜가. 뚜뚜랑 전화 연결을 했었어야 되네. 깜짝 놀랐다. 뚜뚜 너무 귀엽다 계속 들어보니까. 여보세요 뚜뚜. 뚜뚜예요? 나 놀랐어. 놀랐어. 뚜뚜만큼 뚱띠도 놀랬다고요. 네. 와 근데 이거 진짜 궁금해요. 펜싱이라는 스포츠가 약간 고급 스포츠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 네. 네. 그래서 왠지 운동할 때 그 어렸을 때부터 할 때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다. 그쵸. 이런 어떤 고정관념 같은 게 있거든요. 맞아요. 선입견 네. 같은 거. 제가 딱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펜싱을 시작했는데요. 네. 그때가 하필이면 IMF였어요. 그래갖고 지금 한 200만 원 그 당시에 200만 원 하던 장비가 그때는 이제 원화의 가치가 없어서 400만 원을 줘야지 살 수 있었어요. 아, 다 수입품이니까. 네, 이 지금 이 펜싱의 이 뭐라고 하지? 장비들. 쇠. 철강을 이 국내에서 못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 철이를 그 소재를. 네, 그 소재가 독일이나 뭐 이런 유럽에서밖에 못 만들어요. 아, 그 100% 수입이네 다. 네, 그래서 그거를 막 이렇게 따라 만드는 중국이나 아시아에서 이렇게 어설프게 따라 만들었는데 금방 부러져요. 기술력이 완전 틀리거든요. 부러져요? 부러져요. 소모품이에요 칼은. 아 얼마나 써요? 한 달 못 써요. 그 칼이요? 에? 네. 그래서 그 칼날만 이게 칼이 한 자루가 있잖아요. 이게 칼이 한 자루가 아니고 다 조립이에요. 칼날 따로 손잡이 따로 가드라고 이렇게 방패처럼. 네네네.
뒤에 폰멜이라고 해서 마지막 나사가 있어요. 그걸 다 조립하면 한 자루가 되는 거예요. 약간 우리 리코더처럼 대가리하고 몸.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리코더처럼. 그거랑 똑같아요. 그 자루가 칼 자루가 부러지면 칼날만 바꿔 끼면 되는 거죠. 그게 얼마예요, 칼 자루만? 그 당시에는 진짜 비싼 금액이었어요. 왜 그러면 IMF 때 제 중학교 2학년이 97년도인가 그랬는데 그때 한 14만 원 했으면 그 한 달도 못 쓰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몇 백씩 하면 그런 몇 자리씩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중간에 부러지면 안 돼. 그럼요, 여분이 있어야죠. 여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네. 그렇구나. 0201 하나님이 외국 선수들은 펜싱 칼 관리해주는 전문가가 있는데 우리 선수들은 직접 관리한다는데 맞나요? 이걸 어떻게 아세요? 이분 누구야? 0201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인가요? 또 아니야? 진짜 신기하네. 이거 맞아요. 왜 그러면 유럽 같은 데 가면은 뭐 이런 선진국 있잖아요. 독일이나 네. 이태리 그리고 뭐 프랑스 이런 데 보면 저 선수는 처음 보는데 선수가 아니에요 보면 모르는 사람인데 장인분 약간 나이 드신 약간 장인 느낌 장인 같은 분이 돋보기 같은 거 쓰고 이렇게 국가대표 옷 입고 오세요. 닥터인가 팀 닥터인가 팀 닥터인가 아니 근데 팀 닥터는 사실은 이렇게 따라다니니까 얼굴이 낯이 있거든요. 누구지 이랬는데 봤더니 선수들이 칼이 이렇게 망가지면 그분한테 딱 주면 거기에 책상 하나에 이 책상을 딱 개조해서 만드세요. 그래서 거기 뭐 줄이라고 이렇게 가는 게 있고 네. 현장에서 그걸 하는구나. 네, 그거 딱 전문가가 있어요. 저희는 사실 그게 너무 문화 충격이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막 거기서 막 허겁지겁 막 조립하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네. 칼이 부러지면 우리가 선수들 다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그 선수들은 승질 나면 칼을 집어 던지더라고요. 아, 이게 자기가 정리 안 하거든. 그래, 그래서 그 절실함이 없었구만. 그래서 우리가 금메달 땄구만. 예, 그런 거구만. 맞아요, 0201. 이 번호 이게 주신 메시지 맞 좋은 정보를 주셨네. 네, 좋은 정보입니다. 이거 진짜. 덕분에 좋은 정보를 알았네. 선물 하나 주세요, 이분께. 야. 자, 우리 김정환 선수가 주는 선물은요. 유산균. 유산균. 아, 왜 유산균 많이 가는데요? 아니, 딱 욕심이 없으신 게 위에 거 하나를 살짝 집으셔. 네, 네. 자, 일단은 광고를 빨리 듣고 와서 마무리를 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아주 재미나게 나누고 있어요. 너무 너무 재밌어요. 아깝잖아. 정환 씨 왜 이렇게 나 오랫동안 안 사람 같지? 예, 그러니까 네. 되게 그 친근감이 있고 네. 그래서 번호도 제가 좀 이렇게 물어서 좀 앞에서 만날 때 저도 껴주세요. 그러니까 알고 지내자고. 네. 영광이죠. 근데 뚜뚜도 데리고 와요. 야, 알겠습니다. 같이 놀아요. 강성욱 씨, 와우, 유럽은 경기 때마다 장인어른이 따라다니신다고 대단한 팬싱이다. 장인이 아니고 장인. 장인이 아니, 달인. 달인이 따라다닌다는 거죠. 네. 장인 어른이 아니고요. 네, 칼 다루는 달인. 강성욱 씨 정신 차리세요. 예, 예. 예. 앞으로 지금 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고 얘기를 좀 했거든요. 예. 파리까지 가시는 것이냐 고민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선 파리는 3년 뒤 얘기여 갖고 제가 지금 여기서 막 이렇게 왈가불가 하는 건 그렇지, 옳지 않은 거 같고요. 하죠. 이 코로나 때문에 네. 국내 대회고 국제 대회가 밀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시합이에요, 국내 대회. 어머.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렇게 방송만 하다가 지금 국내 대회를 나가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 감을 안 잃으려고 네. 네, 노력하거든요. 집에서도 이렇게 칼자루 계속 만지고. 그래서 우선은 국내 대회나 남은 국제 대회 이렇게 뛰어보면서 제 몸 상태를 조금 냉정하게 제가 판단을 해서 어허. 우리 팀에 도움이 된다면 제가 조금 더 한번 도전해보고 아니 안 되면 명예롭게 은퇴하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방금 다음 주부터 경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국내 대회도 우리가 네. 지금 코로나 시국이 아니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저희는 입장료도 없어요. 네. 그냥 와서 그냥 구경하시면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그래, 아무래도 힘들죠, 이제. 저는 사실 무관중이니까. 그 선수님께서 사진을 계속 찍으면서 이것도 금방 식기에 많이 찍어두는 거예요라고 했을 때 마음이 참 뭉클했어요. 좀 아쉽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쭉쭉쭉쭉 펜싱에 대한 사랑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네. 중요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뭐야. 전설로 나라면. 자, 우리 그 블랙핑크의 노래를 우리 뚜뚜를 위해 지금 뚜뚜뚜뚜뚜뚜뚜뚜 이렇게 틀어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뭐 네. 보존 코너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에러, 에러, 에러.